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무슨 임직식 할때 훈련 잘 받았다고 상 주고 뭐 최우수 상주우 우수 주주이 이런 처 처음 보데처처이죠죠내알이로처처이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데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훈련 잘 받는 분들 그 어떻게 최우수 상 우수 상이 나오냐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 거, a 일 i 시 t l e 그 거기 훈련 시기는 그대로 그렇게 잘한 분들이 어, 상을 받았다. 근데 젊은 분들 기대를 했는데, 젊은 분들은 젊은 피택된 장로, 뭐 안철수 검사 거의 안 보여요. 벌써부터 요령을 지기는지, <laughs> 젊은 사람들 더 잘할 텐데 거의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어, 이런 뭐 상을 준다. 교회가.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 이거 전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자물이 굴리고 판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어, 계산하고 대강 하고 그러면 뻔해요뻔해 그다음 뭐볼 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나중에 다 도태될 뿐만 아니라 어, 말씀의 은혜를 평소 때 순수하게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스 교회가 강지지하면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 그래서 성경은 목자와 양을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머리를 안 굴립니다. 머리는 양은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양은 대들지 않아요. 그냥 목자 있던 대로 그대로 오라 먹고 가라 가고 어디든지 따라 그게 양이 양. 그게 그게 축복받을. 어, 이 성도의 자세지. 이다해 가지고 들이받아 버리고 막 그걸 그걸 뭐라 그래요? 염소람대 염소. 그 그래, 염소 한두 마리 넣어 놓으면 양들이 막 정신이 없습니다. 들이받아 싸니까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양들을 이렇게 뭉쳐 놓으면요. 너무 이렇게 잘못 너무 잘 뭉치니까 그것도 문제라. 털이 많으니까 썩는다말이요 너무 딱 뜨거워지니까 붙어 그니까 러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를 한몇 마리 넣어 놔. 그러니까 염소가 들어가가지고 씨앗 받 보니까 막그 뭉치는 게깨지고막 도망가고 막 그러기 위해서 그 썩는 부분 제가 그거 한다 그래요. 막 염소도 필요해서 그걸 넣어 놨죠. 교회는 또 염소도 필요해요. 염소 도 <laughs> 들이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렇게 해서 또 기도하게 하고 그릇 그러니까 그런 그릇 다 피, 필요해서 다. 아 어, 있는 거지요. 아 어, 이번에 그 임직 받는 분들요. 참어 이번에 훈련을 제대로 우리 어 당에서 훈련을 제대로 이이 커리큘럼 가지고 시킨 거같아요어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 모든 강단 매지 매시 정리하게 하고 로트다 검사하고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어 무사히 이렇게. 수료하게 돼 뭐~ 이렇게 뭐~ 탈락자는 없지요 탈락자 나와야 수료 의미가 있는데 원래 <웃음> 없답니다 <웃음> 있어요 어~ 뭐~ 한두 명 있는 모인데 <laughs> 어떻든 그렇게 수료를 그렇게 하게 된거 축하드리고 또 우리 빌택 장로님들은 노인 시험까지 쳐가그 어려운 고시를 그래 통과된 게참 대단한 어~ 실력이다. 또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되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둘이는 이몇 명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보고 이제 일반 교회는 그래요. 뭐단임 목사한테 최종 연락이 옵니다. 목사 고시도 마찬가지고 고시가질 때는 최종 결정할 때는 단임 목사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어, 평소 때 꼴통지기면 잘라라, 떨어려라이 하고. 착하은좀 평소 때 순종을 잘했는데 잘 못했으면 합격시켜줘라. 합격시켜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 합격된 것지집으로 축하드리고 뭐 눈치 보니까 쉬웠던 모인데 이번 임직자들은요. 특별한 의미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면 237개 나라 배정하려고 237개 나 이미 시무 장로님들 중에는 나는 이 나라 할 거야 할 거예요라고 신청해 가지고 결정된 나라들이 거래해야 됩니다. 꼭 나는 해야 되겠어.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해. 코스카 타 해버리면 어떻게 갈거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뒷짐지고 있는 장로들은 나중에 코스타리카, 뭐, 프로, 프로, 트리코 뭐갈 거예요, <laughs> 이제 코스카 해가 뭐브르트리코 이런 데갈 거예요. 제 신청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라를 정하고. 안정하고 뒷심 은 장로들은 제일 복게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예원교회 장로 237명은 237개 나라를 다 배정받아야 돼. 그 뒤로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수집사, 권사, 그다음에 뭐 우리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을쫙 그래서 이제 한 교회가 형성됩니다. 각 나라별로. 그 바수만 이것도 형성이 되면 이제 모일 때마다 2, 3척. 237개 교실이 필요해요. 2 3 7십 그래서 나라 별로 쫙 붙여놓고 예배 중이나 뭐 평일 날이나 모이서 뭐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할 수 있는 곳그 팀을 탁 방들을 줘야 되겠는데, 자 그런 것들 또 이제 우리 기도 제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운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세밀하게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성교를 이렇게 위해서 어, 이렇게 정말 헌신한다 이 데에 이제 여러분 성교란 단어는요. 신무 장로님들이나 피테구리하는 뭐중시자를잘 들어야 돼요. 이 미국이 말이죠, GDP가 6만 6만 명을 전 세계 파송할 때 6만 명을 전 세계 파송할 때 GDP가 6만이었어요. 지금 떨어졌어. 우리나라가요, 지금 GDP가 3만얼마잖아요 그렇죠? 3만 몇몇 불인데. 몇 우리 나라가 선교사가 얼마냐? 파송 선교사가 3만을 말해요. 이, 이, 이 역사를 보면요, 신기해요, 신기해. 선교를 안 하면 다 떨어져. 선교하면 올라가. 그럼 우리가 지금 GDP가 1인당 GDP가 3만 5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교단 전체 앞에서 3만 5천 명이라니까. 그럼 우리 가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 4만 명 하면 4만 불. 사만명 5만 께 있는 만람 6만 함 6만 불 된다니까. 점심 있는 사람들는분들이있어요 지금 눈 감고 있는 분들 탈락이야 탈락. 이런 소리 하는데 지금 신임 께 있는 사는사람들 지금부터 는 사람들과 는사람 꼴을 못 봐요. 참 이상하지. 성길도 더러워. 한명 정도 졸면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딱한 명이 있어요. 런데그 사람을 내가 못 보는 거야.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반 죽여 버려서 그냥 그 꼴을 못 봐요. 왜냐 영적 상태가 그래 되면 안 돼. 아무리 지금 점심 먹고 병원에 제가 이지만 지금 이제 비택된 주제에 졸다니 신이 지금 신이 신병이 왔죠. 온다. 교환인데 맞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분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laughs> 다시는 내 평생 졸지 않게다. 그 정신 상태가요. 여름부터 졸아. 내가 졸아야 돼 지금. 어? 내가 졸아야 돼. 뭐 했다고 졸아? 아, 목사님, 뭐 찬양대도 힘듭니다. <laughs> 맞습니다. 저 같이 출. 제가 조금 늦게 출근하는데 6시 반까지 와야 되거든. 그리고 하다 보면 좀 피곤해요. 피곤한데 이제 여름 영적으로. 그런 거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게감이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 임직 받는 장로님들은 지금 졸면 큰가요? 이이한 나라를 맡아야 되는데 한 나라에 지금 장이 돼야 돼요나한 나라에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했죠.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주면 하는 거예요. 힘 주시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나 돈이 있다 없다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날 말을 할줄 안다, 못한다, 그런 거다 필요 없다니까. 그런 그런 기준 가지니까 소심해지고 주일 못 하고 주금 못 받는 거예요. 세이 못 받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면 다할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이 맛이 하나만 하면 돼요. 성령이요 충만케 해야죠. 성령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안 건강도 물질도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제가 정 목사는 체험 안 하고 목사하는 거 아니고 체험 안 하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 오기만 하면 돼요. 아멘. 굉장한 영적 무기가 있는 이번에 그 임직입니다. 이게 지금 주일 설교도 강조했지만은 이. 이37 성경 1년을 맞이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올해가 36년 오면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예언교회가 10월달에 성지 출례하면서 설립하기로 결정이 다돼 있다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스라엘하고 목사 이름이 이 알렉산드리아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저기 저, 저 우크라이나 내 말을 자주 만났어요. 본부 우리 다밤 본부, 해피 본부 파송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5년 전에 지금 저 이스라엘 들어가 지고 작년에 시민권 받았다 말이요 그래서 전문 선교사 들어가 가지고 예원 교회 10년 가르키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기로 직교하기로 그렇게 다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가 회개 일어나면 주님 오십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까지 다 하나님 예언교회가 여운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까지 다 지금 다 준비하는데 머리 끝이 막 솜털이 서지 않습니까? 야 이런 설 때부터 눈썹도 까떠 하나 가마 뭐 그렇겠지 뭐 주여 그러니까 이 예언교회는요 좋은 이 여러분 영적으로 졸고 있으시이 교회 못 따라옵니다. 또대입니다 여기는 영적 군사들 모인 제사 공동체라고. 아멘. 그래서 좀 강하게 이 위기 속에서 지금 이 과도기 속에서요. 지금 이 강하게 지금 제가 어? 설교하고 이걸 안 가면 이다 졸아 픈다니까 지금 헌당 끝났다고 방심해가지고 말이요. 제가 설교하면 우리 안류의 학장이 이부 예배 때꼭 그저 같이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그렇게 이제 그 멘트를 해요. 근데 오늘은 코, 컴퓨터가 고장 나가 삼부예배 드릴 때 삼부예배를 드렸는데, 아유 목사님 설교가 막 총알을 정진해 다가뜨렸다막막속소는 거치 설교를 하시더라고. 응. 그러게 하면서, 어, 요새 가족도 삼부가 되게 많네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게 보고 있다니까. 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적 보이 보이 V.I.P.입니다. <laughs> 어 중직 V.I.P.예요. 영적 V.I.P.라고 여러분처럼 복음 확실하고 무장된 분들 지구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이뭐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뭐 매치 뭐끼리끼리 뭐몇 명부터 대단한데. 지구촌에 지구, 이 지구 작은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를 손에 한 손에 담고 그랬잖아요. 손에 있다니까. 하나님 손에, 그러면 이 지구가 얼마나 적어요? 적은 별 중에 적은 별이에요. 하나님 딱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성경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단체 우리밖에 없어요. 실시복 사는데 이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오늘 눈 주보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 간증이 나와 있어요. 0년을 강북의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시험이 와 가지고 그쩔 수리 교회를 10년 만에 떠나서 그 강남의 좋은 교회를 다 돌아 큰 교회를 다 돌아봐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안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자 공동체 있다고 오바라 그래서 영교계로 왔는데 와서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리 처음 들었다 아니 내 노라는 교회에서 신민을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다는 이 교회 와서. 우리 는 맨날 듣잖아. 그래도 뉴스반을 갖다가 안 하잖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 야, 이게 내가 생길 교회구나. 주부 뒷면 간증 좀 읽고 그것, 그걸 통해서 좀 은혜 좀 받으세요. 구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뭐예요? 이께지어져가는우리예는 함께 지어이친는 지어 우리 중는자 여러분은요 꼭두 단어를 지금부터 기억해야 돼요 나란는게 없습니다. 여기. 함께입니다. 함께와 우리 함께와 우리 이런 따뜻한 마음 안 가지면요. 여러분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또 사는 것도 그래요. 집, 여러분 생활도 그렇고 지,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는 게요것만잘 되면 굉장히 행복해요. 언제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내가 갈 곳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항상 담으세요. 함께와 우리 어떻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네스. 그리스도 안에서지요.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가족 의식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 한 가족 영적 한 가족이 이제 응? 도전해야 돼요. 주일에 사도행전에 말씀 을 발표 있는데.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확장에 나갔는지 이 로드맵이 쫙 담겨 있잖아요 교회가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 탄생했어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 그래요 이 교회 운동이에요 어디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냥 교회 시작된 거다 그래서 이, 이래가 쫙 전도행전을 성경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름 우리 다락방 운동이다 한 것이 그저사랑교 기에서 말하는 다락방 아니에요. 나그다 졸업한 사람이 평시도 깨운다. 오카는목사하는 목사님 계실 때오 목사님 하는 목사님 리형 목사님 하고친사님데유때하게 목사님 사때가 갔어요. 목사 이건 안 받아줘요. 목님계하님 계실 때하 우리 형수 약국 갈때그 동생이 약사에 저문 뭐, 했다니까 그 정도 카르마 가사를치나이 보니까 내가 가가 평이 도 깨운데 다들었어요 대한민국의 훈련이라고다안받아안 받은, 안 받은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다 성경쟁이 아니란 말이야. 머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락방 우리 다락방 다릅니다. 우리 다락방은 성령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그 다락방요. 카르마 검책 보세요. 첫 페이지가 엄청 어렵습니다. 대학 안 나오면 그첫 페이지에 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고 베드로 대학 나왔습니까? 네, 여러분 장로 빗대기까지 권사한세빗택 어려운 게있으세요 없었지.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 보금. 어? 말이 곳이지 뭔 곳입니까 그게? 그게 뭐 그게 그래야 돼요. 베드로 시험치면 먼저 떨이죠. 제가 싹다난 무식한 어부, 어버지뭐 그때 어버는 지금 어부도 같아요. 정 맞습니다. 그냥 과정만 거칠 뿐이에요 신앙생활 어려움 안 되지. 뭐 어려움 거는 종교지 종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야 돼. 어, 사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오면 여기 보면 공동체 분위기가 나옵니다. 공동체 분위기 이 과연 이 우리 함께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서 바로나 보입니다. 다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다 나누어 주고 우리 날마다 마음을 갖이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요 이 교회 공동체 온 나중에는 어떻게 나옵니온 백신들이 칭송을 받으며 주위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오늘 옷을 그뭐저 유니월드에서 나눠줬는데, 막한 사람이 네 벌, 다섯 벌씩, 막 가방 큰거 가져왔고, 막고개 가져가고, 여기 준다. 저기,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저기 다 받고, 막 그냥 어떤 사람만 다섯 벌 가져간 거를 이걸 왜 가져가냐고, 저 사람이 또셋다 홀치도 물었다가, 당신이랑 자라서 욕먹어 먹어 내려왔다고. <laughs> 다섯 벌째 붙였는데, 그래, 면안 됩니다. 하나 판가해야 됩니까? 막과음을 들이면서 그 사람이 영국의 교인이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이, 그리고 또 2부 온 사람들이 3부 때또 왔대요 와가지고 또또은거 1부 거집으로 3부 때남 들키려고 종이 덮어놓고 또다 보이더래요 말도 못했대요 욕 한번 얻어먹고 나서 그런데 보세요 가져간 사람 욕하겠어요 그 좋은 거 가져가 다 주위 사람막 나눠줘요 이 교회가 요 자꾸 퍼줘야 돼 이렇게 막 나눠주고 떡볶이돼있거든할때 말이야. 렘들 막동해 애들도 불러. 이제 막 어제 찾을 길도 없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서로 막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회가 우리끼리만 아니라 그렇게 해요. 외부 사람들 같이. 그게 NGO입니다, 그게. 그게 복지라고 그게. 그렇게 지금 혁전하는데 그 여러분 유능을도 잘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허 주는 게 니놀드거든. 그 복음 가지고 복음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새로 국가에서 봤든지 우리가 은금했든지 어러고 힘든 삶을 다 도와주고 그걸 그 복음 문을 다 여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중직자가 함께와 우리라고 하는 원리서 의식 아까 지시 잘난 척하지 말고 절대 나는 맞고 니 틀렸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함께 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영적. 아멘. 한 가족. 그렇게 <뭐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함께,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완성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촌에. 완전하게 보지 마세요. 누구나 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 다 여전히 뭐요? 공사 중. 공사 중이라니까, 지금. 아이고, 내가 저 장노님이 저럴 줄 몰랐다. 뭘 몰라? 또 그걸, 그럴 줄 알아야지. 그걸 쫌 알았다. 이래야 정답이요. 그럼 시험 안 들잖아요. 나 저럴 줄 몰랐다. 어? 누구나 다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공사 중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이거 답이 그렇게 나와 버려야 돼. 그리스도로 답 나와 버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함께와 우리의 이 의식으로 서로 살리고 서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제가 이 중직자에게 항상 강조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이네 가지를 평생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영적 중심의 네 가지 중심. 이게 뭐예요? 늘 뭐요? 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언제나 그 중심이 여기 나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께서로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 목회 이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에 맞춰서 목회 비전 이이 일에 쓰임 받으라고 나를 불셨구나목사의 목회하는 목회 어? 방향 목회 비전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목회 어, 비전입니다. 단일 목사의 목회 비전 뭐 특별히 새로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뭡니까? 목회 비전 다섯 가지. 이게 다섯 가지 중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어 이, 21장. 15절로 18절 자도행전 1장 8절 이게 이제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목회 비전 했을 때제가요이강서로 교회는 수영로계 출신이라서 수영로가 로타 수영로 수영길이란 말이에요 길에 그 로타라에서 길이기 때문에 수, 수, 로, 수용로 교회라 그랬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그게 그 목, 지금은 목동인데요, 양천군데 그때는 강서구였어요. 그 길이 강서로였어요, 강서로. 그 길이 강서로였대. 강스로. 그 그래서 강서로 교회였는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 이 여기를 오다 보니까 이쪽은 그렇게 그, 그 이름이 이름이 그렇게 한 지역이 되안 되겠다. 우리 이 삼칠로 새겨보면 되는데. 이게 강수로 이거 하나 지역 이름과 되겠냐? 그럼 무슨 이름을 할 거냐? 굉장히 고민해서 전 교인에게 그 냈습니다. 이름 지어 그 공모했어요. 근데 안, 내가 가져 올려 중에서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했어. 인도에 갔는데 뉴델리 인도에 가 갔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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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그 중에서 딱들 내가 딱 느낌이 예원 예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이거다. 그 뉴델리아서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아 예원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자. 그래서 예원이 말이죠. 이니셜을 보면요 예예원 이거잖아요. 이게 내 목회 비전이에요. 이목 다섯 까지 영영영 영, 영, 젊은 액티브하게 젊은 영 복음의 생명이 가지고 정권 생동을 믿게 만드는 뭡니까? 이언약 공동체, 언약언약이 성취되는 공동체, 어 이는 이반 젤리스트. 전도 공동체, 그 다음에 w 입니까 월드 미션 선교 공동체 원리스. 공동체, 원시 공동체, 치유죠 치유, 치유 공동체 하나 되기였어. A 니 뭐냐? Next generation Lamp. 공동체. 자이 이니셜을 가지고 다섯 가지가 제 에, 목회 안에 들어요 비전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하면 끝나요 다섯 가지 어, 그러면 영이 이제 이반젤리스 이게 뭡니까 이반젤리스 전도공론은 전도하는 얘기냐 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그 전동안 사도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심과 부활 이거 증거하는 전도 공동체. 그리고 이삼천하라 5천준 족 세계 복마를 위해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받은 미션 선교 공동체. 그리고 원리적으로 복음과 언약적 미션으로 서로를 살리는 서로 살리는 치유 공동체. Next generation 그야말로 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걸 next gen 다음 세대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다음 세대 2030 2080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자 그다음 두 번째 어, 목회 우리 이제 임직 바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목회 단위 뭐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예언 이름 인을로 그렇게 우리가 적용형을볼수 어, 있는데 목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성정적 전략입니다. 전략. 평신도 제자를 세우는 목회입니다. 평신도 제자. 평신도그 그, 사도기 보면요. 바울밖에 사도가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평신도예요. 그렇죠? 평, 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이 세계보문에 다 초식이 됐거든요. 어, 그래서 제자는 뭐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설교한 걸다 그냥 다 외워. 어떻게 외워요 이럴 필요 없어요. 매일 그냥 기도 여름 적어놓은 노트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 정명주 장로는요, 그 시, 제가 (20년) 전에 한 원단 쫙 하면서 제가 막 치명적이 어려울 때그 원단 메시지 그 자꾸 기도에응답 받은 거쫙다 외워버려 그냥. 이번에 도 만났는데 쫙다 외워 그거 매일 하니까 매일 하니까 매일 하면요. 아무리 머이 빵꾸라도 외워져요. 대가리가 엄청난 빠도 외워져요. 외울라고 이런 게아니요 그냥 계속 그, 그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 흐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 목사님이요 정을 좋아합니다. 증명 주장 되겠죠. 아니뭐친 동생 같이 형 동생하면 지구촌 아무도 없어요. 유 목사님 동형야뭐 아무도 없어요. 메시지가 통하니까 그걸 지유 목사님 아니까 영적 집중력 가지고요 이런 말씀 흐름 타면 뭐가 되야 되는 얘기를 빛에 빛에 파수꾼. 말씀의 흐름 타고 속에 말씀이 각인돼 있는 사람, 사람이 모입니다. 왜대화하고 뭐 들을 게 많아. 어떤 장로인데 이상하게 대화하면 말씀이 쫙쫙 입에서 나와. 어, 자기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건 쫙 말씀. 일단 아무 꺾기입니다 장로도 아시겠어요? 말씀이 딱 있으면요 상대가 딱꺾기입니다 말씀이 없다 무시합니다. 무시. 해 아무리 뭐 다른 수 아무래서도 존경 안 합니다. 말씀 앞에 존경이 있습니다. 이야, 이, 이 장로님 나보다 훨씬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는가봐. 말씀 영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영접하고 적 있어야지. 자, 그 무슨 말이냐면요, 강단하고 원리스죠 원리스. 강단과 하나가 딱 돼. 강단자고. 우리 써기 장로님은요 말씀이 너무 달아서 더해달. 달아. 이포름에 이, 이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자라잖아요. 십 년만 확 자라가장 쓰기가이 엄청난 성장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장이 되는 사람이. 그 말씀에 맞서라아야지 말씀이 달고 오미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 그, 세상거 다 해봐야 재미없는데 교회 와서 아, 말씀 들리니까 제일 좋. 다이 돼야지. 어? 말씀 들으면 졸다 졸고 세상 나면 눈번어쩍 뜨고. 뭐 드라마 보면 밤새도록 보고 설교 들으면 졸고 귀에 무슨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훈련받았다고 안 봤습니까 저는 지금 35년 동안 받고 있는데 지금도 받고 있는데 음. 어, 뭐, 여러분 공부하는 건 좋은 거예요 예? 치매도 안 걸리고 예? 건강에 좋은 거예요 공부를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공부할 줄올 때까지. 아유 공부서 공짜도 하지 마세요. 아, 디어스 디어스 그 공부 아닙니다. 어? 공부 아니니까 이 공부는 머리에 설 것도 없고 마음만 열면 되는 공부.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가요 항상 변화가 와야 돼요. 변화. 어? 변화가 와야 되지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 이 변화와 변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가 옵니다. 계속 성장이 와요. 계속 성장이 되는데 말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한1 0년2 0년3 0년 되면 변질이 돼 버려요. 그렇게 순수하던 사람이 그렇게 순종 잘한 사람이 어느 날부터 삐딱하게안 들어. 이게 뭐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돼 이 버렸어. 그왜 변질됐냐? 은혜 못 받았어. 받는 척했지. 똑같이 적고 똑같이 끄떡거리고. 했는데 사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게 뭐지 아에 변질. 변화가 와야지. 날로 새롭도다. 그 그렇게 날로 예수 믿는 거 지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오늘 종일 하루 쉬어야 되는데 종일 교회 있잖아요. 내일 더 신나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신이 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막 피곤에 싸무쳐 갖고 월요일 가면 월래일에 벌레가 빌빌 졸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다릅니다.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밤새 앉아도 괜찮다니까. 그런 체험해 봤어요. 밤새 보름하고요 아침 새벽기도 갑니다 그냥 그대로 포럼 하다 보니 새벽 종 치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그쪽이 출근해요 전혀 안 피곤해. 은혜 받은 받는 사람은요 생동감이 있어요. 어리 받는 사람 삶이요. 삶이 늘 변화가 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업그레이드. 계속 새롭게 돼. 잘 보세요. 여러분 주의 잘 보셔. 은혜 받는 사람의 변화와 은혜 못 받는 사람의 이 변질.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예배 성공해야 변화가 옵니다. 예배 성공. 주여 예배 성공. 예배 때 정신 바짝 차려 돼요. 여러분 득강제가 자주 합니까에 돼? 이 졸업 마지막이 오는이 수료 마지막 강의란 말이에요. 메시지 하나 잡아야지. 하나만 잡으세요. 아멘. 하나 잡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요. 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메시지 들어도 뭐 월급이가뭐한 달에 뭐반 월급밖에 없는데 뭐 축복 뭔 축복 월급인데. 뭐지원자 하나님이 뭐 축배 할수 없잖아요, 올거 올릴 수 없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막 어떤 성격이 말을 액티브한데 변화, 체질도 그렇고 막그맞아 아, 뭐, 어떤 그런 혁신이 없습니다. 혁신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을 한 면이라서 때리치고 나와 체수 장사를 해라. 물을 끓고 밤새 하나님 내일 최소 오는데 석지 않게 하시고 한 방에 발리가야 주시 밤새도록 기도해 봐라 무슨 말입니까 뭐 이렇게 안 일에 빠지는 가장 무서운 병이 안 일이거든요 변황은 싫고 무섭고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변질되면 안돼 이거 어네 못 받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어, 강단 말씀을 붙잡고요. 사모들 모델, 사모들의 망대. 말씀의 흐름을 타, 흐름을 잘 타도록 예를 쓰세요. 말씀에 쭉쭉 이렇게 쭉 제가 강의를 하니까 얘는 얼마나 좋아요. 쭉쭉. 그동안에 강의한 설교 많죠. 쭉 지나간 것 이거 보고 그 내가 이렇게 자꾸 정민희장로이 이야기하는 건요. 내가 뭐 동생이라 하는 말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 그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위기일 때마다 와가지고 다 해결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데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만났더니 제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대한 책들 말이죠. 그거 쫙다 이야기한다니까. 철저하게 아세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내용들 쫙에 내가 혹시 나도 잊어버린대. 장로가 말이요 그것도 형전대. 그거 쫙다 외우는 거요 매일 놓고 기도하면. 일찍 월장뭐 응? 나는 새벽 기도하고 말았지. 다 외우고 다 오고 있어. 그거가 매일 기도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비대된 분들, 건사회 집사 장로님들 제가 설교한 거다 사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기도장 놓고 해보세요. 그게 뭐냐? 하늘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라. 그 응답 받으니까 계속 간증하니까 내가 계속 은혜를 받고 충격 받잖아요. 그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증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요 영적 흐름을 알셔야 돼요. 영적 흐름을 가문의 영적 흐름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자신이요. 그냥 대강 살아서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나의 망대 세우시요 나의 망대 영웅이 어, 중직자가 됐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도망도 못 간다 이제. 가봤자 티봤자 뭐 여기 정식이도 아침입니다. 아침 나의 망대를 어, 세우는데 정식이도 아침에 다 생각나는 것을 기도화하세요. 기도화, 기도화. 생각나는 걸딱 이런 기도 털이 이제 있어야 돼요. 나의 망대 기도 딱 털이 잡히 있어야 돼요. 그 나라와 거의로 그 시작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알투지 방송 대표잖아요. 동남아프리카 남미 유로 모슬렘, 동남아프리카 남미 유로 모슬렘 이게 뭐예요? 이정근 요나스 한해서 마르쿠스 안드레스 안드레스 마, 안드레스는 남미고 요한해서는 저저유럽쪽이고이 저 마르쿠스는 지금 뭐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정의선 지금 목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이 마르쿠스가 그저이 인도네시아 싹다 무슬림이잖아요 그 방송 나간 다 데기 지금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그어 그러니까 이정근 요나스 마르쿠스 안드레스 아프간 남미 유럽 무슬림

평신도 중자 넘 넘는데 뭐이 가운데서 알유통화 중지자 통해서 현장 전도 최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김포 살아갈지 없이 세밀하게 구쳐줘. 유목사님 1천만 제사을받 겁니다. 쫙 이야기요. 여러분 이이 흐름을 쭉 이야기한데 여러분 정식 기도하면서 쭉쭉 기도 한한 기도 쭉 정화 루틴을 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일 그 생각나는 거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게393 자 현장 망대입니다. 나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 망대. 이거는 이제 무시기도 무시로 거 무시기도 이거 낮에 이제 낮에 그냥 일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무시로 삶의 현장에서 무슨 말입니까 만남. 어이 만남. 만남이 있잖아요. 낮에는 이렇게 일하면서 만나고 이래저래 만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 뭐냐면요, 70인 영향이에요, 70인. 여러분 다 70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회 망됩니다. 어, 교회. 이건 집중 기도죠. 이거는 집중 기도. 밤에. 밤에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중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 아침에도 바쁘고 낮에도 바쁜데 밤에만 밤에 시간 나야 집중기도 강단 언약 붙잡는 기도 줄입니다. 강단 말씀을 딱 정리해서 강단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 잡고 응? 요 요때 이제 세 가지 뜰 예방인의 뜰 아이들 뜰그 응? 조코 그, 기도하듯 이걸 놓고 여러분이 이, 이, 기도할 때. 가장 직분을 통해서 직분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현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장, 이 현장.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유일성, 재창조, 이이이 어? 이, 이 응답을 오직의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 기도 제을 중에 놓고 이렇게. 어, 기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되어 줄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면 돼요. 딱두 번째로 자, 평균도 제자를 세우는 이제 목회가 되고 그다음 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하는 목회입니다. 잃어버린 현장 요거는 저저이요저에어 뒤에 끄는 이 말씀이 말이죠 여기 요거는 마, 어 마태복음 9장 35절 39절 이게 뭐냐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현장 가 보니까 너무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탄식하잖아요 무리를 보고 불쌍해지시니. 그 실제로 영적인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요, 너무 너무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불신자 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난. 뭐그 사람들을 이게 불신자들 보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참이재명이 불쌍해요. 솔직히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어 대통령이든 뭐뭐할 거예요. 연예인들 스탠 뭐 스타들하고 뭐 무슨 뭐 재벌들 너무 불쌍해요.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답 없는데 저 막장 저 쇼하는 건데 저거 지금 예수님이 뭐 불상이 다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이 고생함이라 그랬어요. 목자가 없어. 여러분 목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자 목자 없는 양이 여러분 이제 양을 안키워서모른데저 팔레스타는 다 양이에요, 양. 그 그러니까 목자가 목축업이잖아요, 거의 다뭐 나무 땅이 없어요, 그래다 사막이고 그냥 좌갈밭이고. 농사 뭐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목축업이야.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는데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 없으면 양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 생명이 이따 와서 다 잡아 못 버리죠. 그러니까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한다 그랬어요. 지금 불신자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목자 없어요. 유리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해도요, 뻥이요 뻥. 무조건 무시하세요. 표정으로 무시하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 무시하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좀 금방 질 정도로 무서워요. 세상에 무슨 사람, 부러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보금 말면 그래요. 보금 누리면 그렇다고. 다 불쌍히. 어, 우리는 이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뭐냐? 중직자, 중직자, 중직자는 그야말로 이제 빛의 망대 세우는 빛의 망대, 빛의 그리스도잖아요. 빛의 망대 세우는 7 0인 그래서 삼일조를 하자. 삼일조 운동이 이게 망대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달3일쪽 구성해서 그 혼자 합니까? 같이 하라는데 부부도 3일쪽 대산 한 사람은 너무 3일쪽 되니까 한 사람 없으면 둘이가 하면 되고. 그럼 계속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주위 사람들 둘이 돌아보고 안 믿는 일가 친척들 돌아보고 안 믿는 형제들 돌아보고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지인들 돌아보면서 정말 복음을 초청하고 또 교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다안다니는 사람들 그 전화를 해서 정말 어그복 간증하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들어오도록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제가 정말 이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심한지 몰라요 이시험들을 낚시면 건축을 삼십 년인데 시험들을 서 도망간 사람 한둘이니까 부담돼가지고. 이제다 끝났으니까 오시라고 이제 헌금 거두는 시간도 없다고 그냥 오시라고 그냥 그니까 지금 헌금 거두시고 온라인으로 해버리지 그냥 한 번에 넣어버리지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그 전도학이 얼마나 좋아 새 가족이 오면요 그 당시 험 일단 부담됩니다 그게 뭔가 이 돌아가는지 않을 수도 없고 쪽팔리니까 아, 하 할라 그러니 이 내용도 모르는데 뭘 하래 단도 만으이안 아깝습니까 없어 그런 시간 하기 하지만 절대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도학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는. 분위기가 제가만 좀 편하게 해주면 돼요. 쟤만 좀 돼요. 제가만 좀 이게 오늘 집이랑 대금 먹으러 더라고뭘 그리 쎄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그건 내가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혹시 좋을까 싶어 가지고 얘는 좀 편안하게. 그말 맞아요. 그래야 맞아 편안하게 하자. 내일부터 자송가도 천천히 부르고 막. 근데 알기로는 우리 예원 가족들은 내 체질이 대가. 딱대피려갖고 그러면 목소리가 아픕니까? 할 거라고, <laughs> 어... 현장 살리는 파수꾼, 이게 중직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앉아가지고 볼펜 걸리면 사인하고, 결제하는 중직자가 아니에요. 우리 연구회는 현장 살리는 중직자요. 그럼 현장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 우온상 받은 비트장 이야기해 봐. 현장 있, 있지? 있잖아. 못하시나? 이거 다어려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현장 없으면 쪽팔려. 현장 없으면 포름 돼요. 안 돼요. 현장 없으면 포름 돼. 안 돼. 포름 안 되지. 다 현장 가지고 있는데, 다락방 내가 뛰고 있는데, 다락방 없으면 포름 해보면요. 딱들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나와 버려요. 제가 바거봐 봤어요. 빈게안 나와 버려요. 쪽팔리니까.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빨리 현장 해봐야지 새 가족 하나 잡아가지고 어, 아무것도 몰라요. 막 하면 돼요 <laughs> 자, 영적 실천력 자, 영적 실천력이 뭐냐? 하덕년 5장 32절입니다 3 2 절에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요? 순종하는 자에 뭘 주었어요? 성령 거렸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 실천력,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신. 성경 있는데요. 성령 충만 주신다고. 성령 주신다고요. 성령이 힘을 위에 힘을 주신다 이 말이죠. 힘을 주시니까 성령의 힘에 보는 병도 다 치유됩니다. 가난도 치유되고요, 실패 DNA도 치유되고요. 왜 성공 못하냐? 실패 DNA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부자가 안 돼. 가난 사람 가난 DNA 가난이 중게 95%요. 5%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끝납니다. 끝날 때가 중요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하늘 품고 돈 많이 벌어 죽을 때 가난하게 죽어요. 아 어? 여기 또중요해 그래서 그그 무엇 품다 DNA라는 게 그게 이 DNA가 그래서 이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유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넉넉하게 그 그러니까 DNA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실패한 게 없어 실패. 실패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79년 내가 9월달 확 들어가 수용하게 청년 확 보지 그 중인 여기저 양은지 있잖아요 비택장로 응. 집안 대대로 중인이 여기 앉아 있다니까 내가 청년 때 어떻게 했는가를 그게 막확뛰 변화가 돼가지고 실천하는 쉬운가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영기 실천할 때 그다음에 영적 역량력입니다 출천여이시에 되고 영양여기시에 내 사도행전 2장 4 7절 내게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날마다 구원 받는 자가 더 이치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구원이에요 구원 생명 구원이라고 성령의 열매는 생명 구원이거든.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생명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란 말이요. 자, 문제는 삶 운동의 지도자. 우리 중지자 그랬습니다. 오늘 삶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운동에 어? 뭐 어떤별 주도자 중지자는 주도자가 됐죠. 지도하지만 주도, 주인공, 주인공, 주도자. 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도자는 산문동의 무브먼트, 일으키는 가슴이 있어야 돼 영적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돼이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지각변도 일어나. 이한 사람 때문에 막 영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막 기도 운동. 우리 같이 우리 캠프 간합시다. 이런 동나 이런 같이 헌신합시다. 무운동 이런 헌신 운동이 나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사람. 그게 뭐냐? 스타트 말입니다. 스타트 만 운동. 교환에서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키죠. 목적이 뭐냐 1만 성도 출석 이 여운교회가 지금 한오르천명이 됩니다 배만 하면 그냥 만명 되거든요 이명 그럼 러 목사님 지금, 지금도 지금 주사장님 모래가 난린데 다 들어와 봐야 지금 뭐어 그럼 목사님 설교를 두 번씩 세번더 해야 되는데 다섯 번더 한다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나는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어떻든 봉식해 내야 돼. 지금까지는 안 돼. 이래갖고 세번 못해. 일만 명출석 해야 이 삼태를 팍팍 그냥 헌신할 수 있어. 아멘이 삼태를 살릴 수 있다니까. 이거 이 지금 숫자 가지고 팍팍 못 섬겨 지금. 지금요. 정무지 선교사 지금 막 요번에 또 갔다 왔는 오늘 왔더라고 또저저 저. 저, 저 응? 학식당 가가지고 막 3주간 동안 예운지에 세운다고 가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고 다닌다 말이지. 근데 순회선 교사를 바꿨어요. 저저저 전쟁 나서 안 되니까 순회선 교사 해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서 막한 군데 가면 2주씩 3주씩 그렇게 프 하면서. 자 우리는 어떻게 국내에서는 스타트만, 만명 출석, 만명 출석. 4000 망대 운동 2 3 7 치유 운동 이거는 뭐 매일 기도하지요. 우리가 이314000 망대 237치 운동 3일 쪽으로 에 1만 승도 출수 교회. 아멘. 이거 저는요. 하루에 세 번씩 막 정식이다 계속 하나님 막 평소 때도 막 그냥 무시로 무시로 그냥 기도해요. 사천만 운동, 사천만 대운동, 이삼칠 운동, 삼일 조구선 일만 성도 출석 되어지는 예언교회 현장 되기야 조사석 이게 뭐예요? 일장 팔절일 일장 팔절 가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루살렘과 <laughs> 예루살렘 어때요? 교회요 교회.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역이 지역. 그다음 뭐나옵니까? 땅끝 이삼칠의 땅끝이. 땅끝이 237이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권 근저 지역이고 우리 지역이 뭐강하고강서구 서울 수도권 예루살렘은 강서구의 등촌동 자 중직자를 활성화시키는 목회입니다 중직자를 중직자를 활성화 시키는 목회 지역 건흥을 위한 현장 중직자 양성을 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지역의 뭐예요? 중직자는 지역 사령관. 이유 목사님이 중직자 시대 열면서요.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중자를 만드셔 가지고 지역 살리내자. 그 지역 사령관으로 세우자. 따라서 나는 지역 사령관이다. 자 지역사령관은요 이게 우리 군대 가 한번 알지 않아요 사령관은요 지역을 다 파괴합니다 지역을 다 파괴해요 지역사령관이란 지역 말은 내가 비록 세들을 살지만은 내가 남의 집에 세들을 살지만은 내가 이 지역을 살릴 지역사령관이야 좀더 축소해서 내 아파트의 지역에 내가 이 아파트 살릴 내 지역사령관이야 지역 하나님 나를 그리 세워줘서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이 파악을 할 수도, 하는 기도하니까 파악 쫙 현장 분석을 하는 겁니다. 현장 분석.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차 도, 사무실 찾아가 가지고 몇명몇몇몇명 몇, 몇, 몇 살고 있고, 어? 몇 사람은 교회 나가고 하는, 파악 다들수 있어. 그놓고 하나님 옆에 뭐 절에 나간 사람, 뭐 어디 나간 사람 쫙 파다가 쬐 기도하면서. 일단 요기 여기만 좀 잠, 조금만 오래 안 하려 그랬는데 좀 길어졌다.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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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어 어떻던 간에 영적 사령관입니다 자, 이 의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막 눈이 다 눈. 현장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음? 눈이 지역 사령관은 다르지요. 사령관은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안보인다다 보인. 막 어디를 파고 들어가야 될지 보이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이 루디아가 이~ 이~ 비단 장사는 여잔데 이 여자가 말이에 이~ 현장 루 이~ 이~ 어~ 빌보 지역 쫙 분석을 해요 그~ 이~ 그~ 바오라고 같이 루디아 자 (17장 1절로) 9절 야손 그 지역이 자 대사년과 지역 (18장 1절로) (4절) 부리시가 불보가 고린도 지역 그 지역 사령관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역을 다 복음하는데 딱 쓰임 받았던 재앙 기대 사각지대, 어, 이 제왕지대, 사각지대, 이 없는 데가 없어요. 진짜 다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지고 황금어장으로 바꿔버리고, 아멘, 이렇게 바꾸는 이런 가슴과 눈을 가져있어야돼 이렇게 바꿔야돼 아, 어, 그래서 여러분이 저가 이렇게... 열등없이 가난해서 어렵게 이렇게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도대체 내가 인덕력까지 어떻게살 거냐? 나는 장가도 못 가겠고 날 정도였던 사람인데, 알지겠어요? 하나님이 바꿔 부르니까 하나님 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나요. 저보다 훨씬 낫다니까. 변한 되고도이 정도니까 능력 받으면 대단하지. 대단아요. 인정하시라니까요. 눈 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것에 그것도 불신앙이요. 목사가면 거짓말합니까? 왜대 감히 하나님 교회에서 어? 강의하면서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지. 그렇죠?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사실 그대로. 여러분 능력 방는 쟤보다 훨씬 더세말 줄. 저는 그걸 보면 그렇게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는,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종직자. 여성 종직자는요. 로마서 16장 1절이죠. 베베. 베베. 이 베베를 보면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 나의 보호자 베베 그럼. 바울을 어떻게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뭐 다른 표현도 많을 텐데 나의 보호자 그래 보호자, 목사의 보호자, 이 전도자의 보호자,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여성 중자들은요, 이 목사의 보호자래 그래, 보호자. 아멘. 실점 쓰잘데없는 말장난만 치는 그런 중자들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망해요. 남자 중직자 로마서 1장 3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 는다 기도 제목입니다. 가요. 가요. 이 가요 이제 말 들어서 아시잖아요. 전도자들이 바울의 메시지를듣고전 세계에서 몰려온단 말이야. 전 전도 전 전도자들이 뭐 했다고요? 식주인 이번에 그 하와이를 가, 갔을 때 우리 상임위원들 뭐다 가고 다 갔잖아요. 뭐딱 갔는데 같이 뭐 운동하잖아요. 우리 따라 방에다 뭐날 첫날부터 정면장단 싹다내세요뭐 바깥부터 해가지고 막 모든 경비 싹뭐요팀들은올 때까지 싹 경비다. 내가 보 그래 말이야. 장로는 이래야지. 목사들로 같이 있으면서 목사들이 돈 내서 되겠냐? 장로 이전짜. 근 니는 축복하게 되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뭐 당연히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저주저 주저 없어요. 그대로 막 그냥 다져 가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장인들도 제부도 하루 더 늦게 왔어요. 하루 더 운동하고 온다고. 전 수요일 들어오면 목요일 들어.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는 기도하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다. 아멘. 기도하세요. 자 중지자 가 되었으면요 자세가 어떻게 되냐. 교회서나 에 밖에서나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대접하세요. 카드 비을니스 대접하시라고. 저는 전도사 때 말이요 에강순노예합동적강순노예 노회를 안 하는데 노회를 하는데 그 노회를 하면 그. 전 강수노예 다강수노예 제일 크거든요 너쫙 와서 좀 목사 장로로 가서 노예합니다 점심 때 정의합니다 점심 식사 저가 다 대접했어요 아니 전 노사가 그거 대접하는데 저 공항도 대접 오기 집인가 그거 한 150명 들어가잖아요 큰대가없고든요다 들어가 전부 시작 대접하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 종들을 대접할 수 있느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 중에 교회 직고 우리 강서 노의 목사 부부들 참부 수시로 모셔가 차로 관광 버스 해가지고 저 포천 갈비 쫙 대접하고 평소 때이 강서 노의 어른들 대접을 차려놨더니 다락방 이단 딱 때리는데 일반 이 합동주 교회들은요 전부 목사들 다 당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왔어요. 누가 와서 어, 뭐지 이거 지금 보통 때리면 목사는 교회 쫓겨나야 돼요. 왜 합동치 걸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뭘쫓겨나아요김원 쌤사 쫓겨나고 막 쫓겨나고 싸우고 막 법적 싸움하고 막붙고뭐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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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질 않았다니까 평소 때 하도 잘해 주노니까. 왜 내가 장로 출신이잖아요. 그내 체질이 있잖아요. 목사들 하면 다 대접하거든 주라 그래하면 내가 내게 누르, 누르고 흔들어 주리라 백배 백배 지금 강선을에서 합동청이나 어쨌든 우리 교회 제일 크잖아요 목회 축복 뭐 최고 받았잖아요 그것도 지금도 이 나이에 심오하고 있잖아요 그것들 다없어지는데 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진실하매 돼요. 쉬워하지 말고 이중적인 마음 가지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껏 내 그,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성 중직자 남성 중직자들은요. 여성은 매매 같은 중직자 우리 남성 중직자들은요. 가위 같은 중직자 되 가야 좋 없어서. 어디든지 큰소리 빵빵 치고 나가라.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램넌트. 세우는 목회. 자, 마지막이네 번째인데요. 중직자들이 뭐냐? 중직자는요. 램드 세우는 파수망됩니다. 파수망. 램넌트를 세워가는 어? 중직자가 할 일이 거예요. 이 발판이야, 그러죠? 발판. 중직자들이 램넌트 아, 사랑하고 쉬우고 렘넌트를요 시대적 파속으로 세우겠다고렘넌트 하나를 크게 소중히 여기고 렘넌트들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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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요 아이들이 의외로 렘넌트들이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저런 다 치유되기도 하고 막 포기하기도 하지만 애들 잘하면 아버지 어머니 상처, 친구 형제의 상처 의외로 많다니까요. 우리 귀신 귀신에 시달리는 애들도 많아요. 렘너드들이 약하니까 귀신이 갖고 놀아요. 그래서 렘너드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래서 이 렘너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우리는 잘 못해요. 언제나 제가 말씀는줄 알아요. 해브니 파워 아시잖아요. 해븐니 탈렌트, 해븐니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힘으로 해야 애들 상처 안 주지.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애들 욕하고 막 그냥 마음에 안, 안 들면 마, 막 상처 주는 말하고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 영혼이 떠납니다. 영혼이안 아프네요. 그냥 교회 교사 교사들, 부장들, 국장님들, 여러분, 자녀들, 교육 잘 앞으로 그 선생님도 교육 잘쓰게야 돼요. 선생님들 잘 보시라고요. 아무나 선생님 하겠다고 세워주면안 돼요. 영적 문이아 있는지도 아닌지도 모르면서 세워 놓으면 그 아이 그 선생이요 애 가르키면서 그냥 영적 문다나와 버리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이들 상처받아서 받아다 소리도 안 합니다. 찌도없도 모르게 그냥 어 사다니까 역사에 버린다말이야 지금 시대가 이제 검토를 시대 이제 곧 온다. 왜냐 이제 지금까지 금열과 일하지만은 이제는 뭐 모욕과 일하고 검토를 시대가 온다. 이모님 계속 지금 강조하는데 검토를 시대를 대비하는. 이 부흥 전략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뭐냐, 다락방 제일 중요합니다. 초등학, 초등, 초등, 초등은 이 다락방, 다락방은 정확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보험을 심어면 돼. 말씀으로 각인을 다 시켜줘야 돼. 말씀으로 각인, 마음에 다 와닿기 위해서 유목사인 조창길이 최이 전도운동을 처음 한 것이 초등학교 다락방이었어요. 초등학교 앞에 가다아방 시작했다니까. 그다음 중고, 자, 중고등학생들은요. 이 포럼통에 자연스럽게 엄청 상처만을 치유. 갈등 많아요. 중고, 참 불안한 시기에 학업 때문에 오는 그 스트레스 엄청 많잖아요. 그것좀 자연스럽게 삶을 치유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어, 대학생, 대학생들은요. 자기 포장이 많아요. 이미 자기가 포장을 다해 놨어요. 다 속아요, 속아. 자기 포장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대학생들이 말이죠. 사실은 이 뭡니까? 검토 시대 주역입니다. 이때 이 세임 받는 게이 대학생들인데 이 대학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위원장 뭐 대학 그부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랜던들에게 7대의정 가야된 시간을조그만하게 결론 <laughs> 7대의정 하려면 또한 10분 더 걸린다 자 낚시꾼들이 언제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느냐 낚시를 하면서 자기가 월척을 낚았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가장 희열 느끼느냐 옆에 있는 낚시꾼이 월척을 낚았는데 떨어뜨릴 때 그때가 그렇게 희열을 느낀대요그큰걸 잡았다가 막파 와꾸라 막 하고 막 땡기고 있다가 막그 엄청나게 떨어져 나갈때 그렇게 기분이 좋대. 이게 뭐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창지삼당이 태어난 우리의 본능이라고. 남남잘 되는 꼴을 못 봐. 땅 기간 무슨 잘 되는 꼴을 못 봐. 어? 딴 기관 부서 잘 되는 꼴을 못 봐. 뭐 식이 질투고 나서 바울이 같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그것도 뭐 좋다 했지만은 복음 깨달은 우리 중기전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언약적 공동체. 의실 가져 돼요 예수님의 별칭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칭 사람에 중독된 분이에요. 사람에 중독된 분. 예수님의 사람 그 영혼 사람 엄청나게 사랑했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서로 쉬우고 교회를 쉬우고 렘도 쉬우고 오랜 시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중독된 중직자. 아멘. 따라서 나는. 예수님께 중독됐습니다. 예수에 중독된 중직자. 어증예수, 나는 예수 말만 들으면 내 치유가 돼. 모든 피곤이 물러가. 어? 졸다가도 눈이 번쩍 뛰어.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중독된 중직자 이거 때 가지고 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불상히 내주고 살리내는 주님이 축복할 수 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볼때 축복할 수 밖에 다른 아무 동기가 없어 제일 무서운 게 동기거든요 전혀 거기에 없어 그래서 이3 7나라 오천국을 살리낼 수 있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응답받기를 제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2023년 이 4월에 이제 우리 예원교회가 중직자 515명을 세우고 지금까 훈련 시간 중에 오늘 마지막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훈련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에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중기자들이 정말로 직분을 받아서 장로로 군사로 집사로 이 직분 받고 하나님 훈련받고 말씀 따르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먼놓 날에 간증하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 따라 순종했더니 질병도 치되고 가난도 물러가고 실패도 물러가고 하나님신 축복으로 형통의 복을 받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가정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우리 임직 위원회 위원장 이하 모든 헌신한 자들, 우리 장로회 우리 회장들 장로회 또당 석희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임원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들 섬기라는 수관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당당하게 영교회의 자랑이 되는 중직자 이 시대의 가이오 베베 같은 우디아 야손 같은 전형적 불기실라 아굴라 같은 인물들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교회를 1만성도 만드는 31조 팀 구성에서 힘차게 나가는 일에 스타트만 운동, 23절 치유 운동, 4천방대 운동의 주역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필요한 영역, 지력, 체력, 경쟁 인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중지자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는 응답을 전거를 허락하여야 주옵소서. 예, 소손받들어기도 합니다.